아트원 24 뉴스. 자, 오늘은 올류 카니발 커튼 달고 돈 벌자.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정품 장착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정 상태의 커튼입니다. 순정 상태의 커튼은 이렇게 올리면은 망사가 처지겠죠. 마찬가지로 3열도 올리면은 망사 처집니다. 자, 문제는 이 망사 커튼이 프라이버시나 열기 차단 효과는 과연 좋을까? 오히려 검정색 망사는 햇빛을 받으면은 열기를 머금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열 후석에는 커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석 그리고 3열 좌우, 2열 좌우 해서 총 5군데의 창문에 허니콤 블라인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튼 장착 시작합니다. 자, 공구는 전동 드릴과 끈을 절단할 수 있는 가위나 칼 딱 두 가지만 있으면은 초보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보고 따라 하셔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그 진행을 맡아줄 아트원 박성구 대리님 고생 좀 해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커튼 장착될 클립이 한 10개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피스를 체결해줄 10개. 네, 커튼 하대에 클립을 장착해주는데 클립이 총 5개의 커튼 하대에 10개가 들어갑니다. 계산해보면은 2열에는 좌우 한 개씩에서 2개, 총 4개, 그 다음 3열에도 좌우 한 개씩에서 총 4개, 그 다음에 후석에는 총 몇 개가 들어가지? 후석에는 클립이? 2개 들어가. 클립 후석에도 역시 2개 들어가면은, 그럼 10개가 맞네요. 자, 시작합니다. 클립은, 우선 고정은 여기 2개 중에 안쪽, 자, 구멍, 네. 두 개, 그, 금형인데, 안쪽으로 피스를 장착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견고하게, 그리고, 수평을 이루도록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 구멍 두 개인데, 안쪽에 살포시 받아주면은, 자, 일단 한쪽 클립 장착 끝.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안쪽 구멍에 대고 클립에 기름 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커튼 장착 전 우선 하대에 클립을 장착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전체가 다 안쪽입니까? 예, 자, 후석에는 세 개가 있네요. 예, 구멍이 이것도 3열도 안쪽이다. 맨 안쪽에다가 클립을 살포시 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구멍 쪽 안쪽에다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실시간 지금 커튼 장착하니까요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 유튜브 시대, 동영상 시대. 자, 장착도 동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제 3열 커튼 하대 클립 장착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후석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장착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석은 그 후석은 안쪽 구멍 쪽에 바깥쪽에 네, 피스를 박았습니다. 피스를 박아주어야만이 커튼을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다는 조언. 다시 말씀드리면은 후석 제일 큰 사이즈의 커튼 하대는 구멍의 바깥쪽에 클립을 박아주면 됩니다. 그럼 클립 다 박은 거죠? 예, 또 부수적으로 할게. 자, 후석 아랫부분. 후석 아랫부분 이쪽이 장착할 때 빛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약간 유격이 있다는 거를 또는 잡소리 또는 그 유격 사이로 빛이 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포 고무줄을
한번 쭉 붙여주겠습니다. 물론 커튼 완제품 패킹에는 발포 고무가 포함이 되나? 네,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됩니다. 안 되면 대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포 고무를 붙여주겠습니다. 그 짬짬이 이렇게 동작이 느릴 때는 잠깐 우리가 뭐 삽입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커튼을 장착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끝선부터 한 여기서 끝선. 여기까지 한 5mm 정도 띄워주면 되거든요. 띄워준 상태에서 발포 고무를 너무 당기지 말고, 너무 당기면은 다시 쪼그라들기 때문에 차분히 발포 고무를 한 겹을 하대 윗부분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 문제 없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발포 고무를 끝까지 5mm 정도의 간격을 주고 끼워준 후 칼로 깔끔하게 절단.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2열 커튼. 2열 커튼 안쪽에 잡소리가 날 수 있어서. 알루미늄 하대를 내렸을 때 잡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발포 고무를 몇 군데다 붙여야 합니까? 한쪽당 두 군데씩. 한쪽당 두 군데씩. 클립, 클립, 여기 두 번째 라인에다가. 클립의 두 번째 라인. 네. 클립의 두 번째 라인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면은 추후 커튼을 완전히 내렸을 때 알루미늄 하대와 커튼 하대가 부딪히는 잡소리를 방지할 수 있는 고무 패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붙여주시고. 자, 이건 뭐지? 이 면테이프. 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쪽에다 붙여줍니다. 어디 그 발포 고무 위에다 붙이는 겁니까? 예. 발포 고무가 한여름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로 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추후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3열은 안 붙입니까? 2열만 붙이면 됩니다. 예, 3열은 잡소리가 없기 때문에 2열만 붙여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쉽죠. 이제 커튼 직접 구매해서 직접 장착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커튼 하대는 잠깐 막간을 이용해 설명한다면은, 자, 카본 무늬의 수전사 금형 제품입니다. 금형 제품으로 추후 아트원 정품 마크가 2열에 정품 마크가 붙을 예정입니다. 금형 제품이다 보니까 뭐 평생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이제 하대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차로 차로 이동해서 직접 장착하는 것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2열의 커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망사 커튼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차단 효과가 햇빛 차단은 물론 프라이버시 차단 효과도 거의 없다. 자, 시작합니다. 2열 운전석 쪽 우선 커튼 하대를 차체에 고정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하대 이 옆에 각진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각진 부분? 예. 앞에랑 뒤랑 좀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여기 딱 직사각형이 돼요. 앞쪽 각진 모서리가 직사각형인 부분이 앞으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비춰서 보십시오. 깔끔하게. 각이 지고 고기진 부분이 있습니다. 커튼 하대에 2열 각진 부분이 앞쪽으로. 하대를 올려주시고 하대를 선에 맞춰주시고
최대한 뒤로 밀착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쪽이 최대한 뒤로 밀착을 하는 상황에서 네, 실수가 나갔습니다. 전동에 자석화를 하면은 훨씬 더 작업이 효율이 있겠지만 우선은 뭐 실수. 우선은 후속 쪽부터 과감히 차체에 박아줍니다. 그 다음은 우선 좌우 끝부분 피스부터 박아주면 되고, 자, 이 열에는 총 피스가 몇 개가 들어가죠? 6개 들어요. 총 6개가 피스가 들어가는데, 자, 우선은 좌우부터 피스를 박아주면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4개가 남겠죠? 그 가운데 거 박아주실 때는 여기 뒤로 살짝 밀어서 이 라인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아, 예. 가운데 거, 그, 아, 세 번째가 가운데 박는 거요? 예. 아, 가운데 쪽 박을 때는 약간 커튼 하대를 차 실내 쪽으로 당겨준 다음, 예, 두 피스를 과감하게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개가 박혔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 예, 지금 이제 네 개째. 아, 이제 네 개째 박겠습니다. 자, 차체에 피스를 박는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폐차할 때 그대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걸 엮였다가 거시기 됩니다. 예. 자, 총 6개의 피스를 과감하게, 예, 박아주면은, 자, 이제 절반 이상이 끝났습니다. 커튼 장착에 절반 이상이 끝났고, 그 커튼 하대 장착 시, 주의사항 있습니까? 주의사항은 이 유리 같은 거에 빗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 초보자들은 창문을 내리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예, 창문 내리고 하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엔 원래 순정 커튼에 있는 클립, 플라스틱 클립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드라이버나 아니면 기타 뭐 볼펜 아니면 뭐 힘이 좋으신 분은 손으로 직접 내려도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지고 클립을 빼줘야만이 커튼이 추후 올렸을 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맹이 총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제 커튼을 조립을 할 건데요. 자, 특징으로 보면은 2열의 운전석 쪽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운전석 쪽은 이거 보시면은 모양이 좀 앞에 긴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게 앞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뒤에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뾰족한 부분, 다이아몬드식으로 뾰족한 부분이 뒤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밴드를 제거를 해주시고, 우리가 직접 아트원에서 직접 제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포장지 밴드를 우리 네, 잘 성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고프로 배터리가 지금 앵고 직전이라 큰일입니다. 자, 우선 펼쳐 보시고 창문 쪽에 대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우선 이렇게 손잡이가 밑에 부분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손잡이가 밑에 부분으로 가게 해주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셔서 클립 부분에 살짝 걸쳐 주신 다음에, 클립 부분 살짝 걸쳐 준 다음에 여기 이쪽 이쪽 이 위치 간격은 여기 끝난 하드 끝나는 부분이랑 이 커튼 닿는 부분, 네, 거기를 한 1-2mm 정도 1-2mm 정도 이게 붙은, 네, 상태에 위치한 다음 클립을 바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클립은 앞쪽으로 당기면서 뒤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면 딱 소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다음은, 자, 커튼을 올려봅니다. 커튼을 올렸을 때 이 철판에 한번 딱 대주시고요. 철판에 대보면은
그럼 여기 간격을 먼저 보시면 아, 자 우선 바깥쪽에 정확하게 커튼이 맞은지 봐주고 맞으면은 뭐 드라이바든 연필이든 예, 표시를 피스 박을 자리 표시를 이 하대 끝부분에 표시를 해주면 되고 양쪽 마찬가지로 하대 끝부분에 아, 연필이나 볼펜으로 표시를 자 피스 박을 자리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피스 박을 자리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피스를 아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명칭을 정해야되는데 아 피스 아, 순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피스 순놈으로 아, 위쪽에 고정을 시켜주는 아, 이거 여기를 줄까요? 아니요 지금 녹화 중인데 왜 그러십니까? 얼굴 비칩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9시 그냥 갑니다. 네, 그 누구나 쉽게 아까 네. 표시한 부분에 자 표시한 부분에 여기 안쪽에서 한 3mm 정도 그러니까 차 실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mm 정도 부분에 아, 길이 피스입니까? 아, 제공되는 피스로 예. 박아주면은 겉은 아, 그냥 순놈이라고 하죠. 순놈이 예. 예. 막힙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쪽 예. 앞쪽에는 이중 철판이라서 아. 피스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아, 앞쪽은 이중 철판이라 그 처음 장착하시는 분들은 뭐 창문을 내리고 하는 것도 좋겠죠. 뭐 신의 손이야 뭐 매일 하는 거니까 창문 내리지 않고 직접 박아봤습니다. 자, 그럼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이걸 중앙을 우선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중심으로 하시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했을 때 딱 중앙 부분에 왔을 때 아, 자 좌우 끈의 대칭을 맞춰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가운데 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가운데 쪽에 속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력 예, 장력조절을 하기 위해서 좌우 균등 장력 조절을 위해서 아, 끈을 이렇게 자르기 전에 예, 장착 전에 맞춰준 다음 예,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뒤쪽부터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맞게 아, 대주신 다음에 네. 여기를 두 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매듭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땐 끝에 거의 일치하게끔 네. 네, 거의 끝에 그렇죠. 아, 네. 붙을 정도 매듭 부분이 아, 끝에 아, 칼 네. 일치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과감히 끈을 잘라주면은 자 이번에는 또 피스케 앞놈이라고 했습니다. 앞놈을 이렇게 숨는 부분에 대고 어, 우측으로 돌려주시면은 우선은 한쪽 끝 다음으로 반대편 쪽 반대편 쪽이 중요합니다. 장력 조절 반대편 쪽 장력 조절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남깁니까? 옆에서는 한 5cm 정도? 5cm 정도 아. 이렇게 해주시고 5cm 정도 예. 장력 땡겨봅니다. 우선 땡겨보셔서 땡겨본 다음에 이걸 확인해보시면 돼요. 아 올렸을 때 장력이 있는지 자 처음 초보자들은 처음서부터 5cm를 하지 말고 4cm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장력이 약하면은 조금씩 줄여주면 됩니다. 자 매듭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매듭 짓는 게 또 중요한 것이고요. 자 매듭 짓는 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표준은 네. 없습니다. 이걸 너무 짧게 자르면은 나중에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 한 여유를 좀 주고 아하.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끈 자를 때 끝에 매듭 부분, 끝 부분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약간의 여분을 주고 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게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가 손상이 갈 수 있어서 이걸 끈을? 이쪽을 왼쪽 손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오케이. 그 왼쪽 끈을 당겨준 상태에서 피스캡을 조리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자 그러면은 이열 장착이 뭐 끝났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순정 그 망사 커튼에 비해서 차단 효과,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Don't overthink things, baby.
스폰 블라인드 2열 다음으로 후석 3열 자, 요 망사 망사는 내려버립시다. 이제는 망사는 이제 먹어야 됩니다. 과감히. 자, 역시 2열과 마찬가지로 하대부터 조립하는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3열도 보시면은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거든요. 아, 어떤 걸 기준으로? 아, 손잡이. 여기 봤을 때. 아, 손잡이에 대면 네. 되겠네요.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네. 자. 우선 여기 딱 대주시고, 딱 여기 넣어주시면은 딱 위치가 딱 잡히거든요. 아, 위치가 그대로 네. 그 금형, 원래 하대 밑부분인 차체와 일치하는, 일치합니다. 3열에는 피스가 몇 개 들어가죠? 피스 4개 들어갑니다. 아, 3열에도 피스가 4개 들어가는데, 네. 역시. 좌우 한 개씩 먼저 박아주는 게 맞겠죠? 아니요, 3열은 가운데 거부터 박아. 아, 3열은 가운데 피스부터 박아준답니다. 피스 체결하기 전에 여기 클립하고 이 유리 사이에 손가락 하나 넣어주셔서 이 간격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 주의사항. 손가락 네.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간격해주시면 되고요. 아, 클립 하대 클립과 유리면의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유격 간격을 띄우고 피스를 가운데부터. 네, 가운데부터. 예. 네. 아, 네. 가운데부터 과감히 박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밑에 부분 차체, 뭐, 폐체할 때까지 변함이 없겠죠. 유지한다고 해서 뭐 상승이 아니니까 과감히 하대를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초보자들, 썬팅 기준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의해서 많이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총 3개 박았나요? 마지막 한 개 예. 남았습니다. 역시 네 하대 장착 완료. 다음은 이 커튼은 이 딱 보면 모양대로 뒤쪽이 긴 쪽이 들어가게 아, 네네네. 꼬리가 긴 쪽, 네, 꼬리가 긴 쪽이 뒤쪽을 향하게 장착을 하고 있고, 손잡이는 당연히 앞쪽을 향하는, 네. 뭐, 양쪽 바뀌면은, 대보고 안 맞으면은, 뭐, 다른 쪽 가져오면 됩니다. 역시 이열과 마찬가지로. 클립을 살짝 안쪽에 걸어주시고, 클립을 살짝 안쪽에 걸어주시고, 이열과 동일하게, 이쪽 간격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원단 간격을 여기도 한 1mm 정도. 아, 1mm 네. 커튼 하대가 움직이면 원단이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봐준 다음에 클립을 바로 체결해 줍니다. 아, 네. 클립을 힘이 들어갑니다. 클립을 과감하게 체결해 주면은 하대 클립에 커튼 알루미늄 장착 끝. 다음에 올려서 좌우 자, 틈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3열은 여기 간격을 봐주시면 됩니다. 3열은 네 어쨌든 바깥쪽에 안 보이게 네. 정확히 맞춰준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끝부분에 끝부분에 체크를 자, 끝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천정 탑실링 부분입니다. 천정 탑실링 부분에 알루미늄 끝부분과 끝부분에 체크를 해준 다음 일명 커튼 피스 순놈 우리는 또 순놈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순놈을 천정 쪽에 박아줄 때 주의사항 한번 해주시죠. 3열 피스는 2열 피스보다 약간 길거든요. 우리가 제공하는 피스 중에 긴 네. 부분 긴 피스를 3열에 사용합니다. 자, 피스를 이때는 너무 세게 철판에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탑실링에 박는 거죠. 오케이, 살짝 원단이 눌릴 정도로 박아주면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피스 순놈 장착 끝. 다음으로는 2열과 동일하게 끈의 좌우 대칭을 맞춰줍니다. 즉 내재되어 있는 스프링 장력을 이용해서 커튼이 상하로 움직였을 때 고정이 되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끝부분에 끈을 대본 다음 매듭을
그 부분에 맞게끔 지어줍니다. 아우 팔 아프다. 고프로 조그만 건 들고 있는데. 아 네. 네. 설명 계속 합니다. 그 다음 칼 어디 갔어? 자 칼로 끝부분에 약간 남기고 절단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커튼 피스캡 앞놈을 우측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중요한 끝 마무리. 자 앞쪽 뒤쪽은 순서는 구분 없습니다. 우선 뒤쪽부터 하고 앞쪽은 이렇게 장력 한 4cm 정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력은 4cm 정도 띄운 부분에 매듭을 지어주면은 내재되어 있는 스프링이 작동을 해서 커튼을 조절할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끝부분은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약간 뭐 1-2mm 정도 띄워준 상태에서 뭐 아까는 칼로 자르더니 가위로 자르네. 어쨌든 뭐 자르는 기구는 칼이든 가위든 자 우측으로 돌려주시면은 이게 뭡니까? 3열도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2열과 3열 모두 장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3열까지 장착 끝내고 후석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후석. 원래 순정에는 망사 커튼도 없습니다. 자 장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석의 하대부터 피스로 박아주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이게 올려주시고 여기는 한 손가락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면 되거든요. 아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예. 하대를 창문과 띄운다. 좌우는 여기 이 간격이랑 이 간격 좌우 확인하면서 아 좌우 간격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면서 하대를 잡은 상태에서 아, 후석에는 하대가 몇 개, 아니, 피스가 몇 개 들어가죠? 여섯 개 들어갑니다. 아, 후석에도 피스가 여섯 개 들어가고, 어디부터 박죠? 이것도 가운데부터 박아주세요. 아, 센터부터 과감하게 피스를 네, 박아주시면 되고요. 총 여섯 개 중 한 개 박았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 다음에 가해축 박겠죠? 순서는 상관없나 크게? 이 가운데부터 그냥 이어나갑니다. 아 가운데부터 진짜. 이어나가는 걸로 이거 하고. 트렁크도 앞으로 살짝 당기셔서 여기 간격이 한 이 정도 두 마디 들어갈 정도만 아 두 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두 번째 피스를 박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쪽도 살짝 가운데 두 마디 정도 벌려진 상태에서 피스를 박아줍니다. 자, 다섯 번째 피스 갑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피스 과감히 자 그러면은 후석의 하대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커튼 원단을 부착해 보겠습니다. 이건 좌우 구분이 따로 없거든요. 아, 후석은 좌우 구분이 따로 손잡이만 손잡이만 앞쪽으로 오게끔 한 상태에서 이제 클립에 끼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후석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건 이 상태로 우선 클립에 살짝만 걸쳐주시고요. 자, 우선 클립에 살짝 걸쳐준 다음 좌우 이렇게 좌우 움직이시니까 그것도 똑같이 여기 선 라인이랑 여기 이 간격 여기부터 여기 간격 아, 네. 이 간격 보시고 좌우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좌우 대칭을 맞춰준 다음 아, 클립에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악소리가 나고 자 클립에 고정시켜줍니다. 다음 원단을 표시를 해야죠. 박을 자리를 옆으로 올리시면은 여기 똑같이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피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커튼 피스 순놈 박을 자리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커튼 피스 및 순놈 앞눈 볼트는 정확하게 수량에 맞춰서 포장이 됩니다. 자, 우선 표시해둔 부분에 피스를 과감히 박는데 너무 세게 조이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박아줘야만이 추후 나사가 헛돌지 않습니다. 자, 2열과 3열 똑같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는 트렁크는 약간 방식이 거의 똑같은데 센터 맞추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아, 센터 맞추는 게 좀 다르니까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트렁크는 줄이 두 개라서 우선 한쪽으로 다 우선 당겨주시고요. 아, 두 개를 끝까지 당겨주신 다음,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한 번 더 당겨주시고 반대쪽에서도 끝까지 당겨줍니다. 두 개 다, 양쪽 다 하나씩 번갈아 하면서 두 개를 다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운전석 쪽으로 최대한 다시 당겨주세요. 최대한 다시 당겨준 다음 이렇게 다 당기면 스프링이 한 이쯤에 와 있어서, 아, 스프링이 이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실도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실의 반자를 잡으시고, 반자를 잡고 다시 이렇게 반자를 잡으시고, 반자를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 이만큼을 다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 반절만큼을 이쪽 정확히 실을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게 두 개라서 이렇게 막 엉키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럴 땐 한 번 다시 당겨주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3열은 스프링이 두 개가 들어가나요? 후석은? 예. 아, 네네네. 실도 두 개라서 오케이. 이렇게 되면 한 중앙쯤에 이게 온 거거든요. 스프링이 예, 중앙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여기 대주시고, 아, 한쪽은 여기는 끝부분에 맞추고, 실이 두 개라서 한 번만 묶으시면 돼요. 아, 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매듭은 한 번만 쳐주면은 네. 아, 우리가 얘기하는 암놈 볼트가 빠지지 않는다. 역시 약간의 유격을 그럼 절단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열, 3열 뭐가 마찬가지로 후석도, 그리고 트렁크는 장력을 너무 이 정도 2, 3열과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되고 거의 한 이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 2cm 정도 장력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cm 정도 예, 유격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과 3열은 3에서 4cm 유격을 두는 반면에 후석은 2cm 정도의 유격을 두고 끈을 절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조립할 때도 끈을 당긴 다음에 끈을 당긴 상태에서 피스를 조립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후석 커튼 장착 완료. 자, 커튼이 이제는 모두 장착되었습니다.